국민왕의 왕비 노국공주의 본명은 부탑실로 원의 황족인 위영의 딸이다. 꾸려가 30여 년에 걸친 전쟁 끝에 몽골에 항복한 이후 몽골, 즉 원은 고려의 반란을 막기 위해 고려의 왕과 원의 공주를 혼인시켰다. 결국 원의 공주와 결혼한 자가 고려의 왕이었고 원공주의 아들이 고려의 다음 왕이 되는 구조였다. 자연히 고려의 왕권은 모계 혈통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제국대장공주에게 맞고 살았던 충렬왕처럼 고려의 왕은 부인, 즉 상국인 원의 공주 앞에서 신하와 다를 바가 없었다. 원은 고려의 반란을 막기 위해 고려 왕족의 자제들을 숙위, 즉 황제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황도인 연경으로 데려가 인질로 삼기도 했다. 충혜왕 복위 2년, 국민왕, 즉 당시의 강릉대군도 12세의 어린 나이에 원으로 끌려가서 숙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충혜왕 복위 4년 11월, 원황실은 고려의 사신을 보내 강릉대군의 친형인 충혜왕을 폐위시키고 원으로 끌고 갔다. 충혜왕이 폐위되면서 겪은 수모는 모욕적이었다. 원의 사신은 충혜왕을 발로 차고 결박해서 연경으로 끌고 갔다. 연경에 도착한 충혜왕은 원의 황제에게 심한 욕을 듣고는 다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가게 되었다. 유배가는 길에 충혜왕은 2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사인은 독살로 추정된다. 당시 원에 있던 강릉대군은 자신의 형이 이처럼 비참하게 폐위되고 죽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다. 충혜왕이 폐위되자 강릉대군이 고려의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원황실은 8세에 불과한 충혜왕의 장남, 즉 충목왕을 고려의 왕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어린 충목왕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결국 충목왕 4년 12월 그는 12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원황실은 고려의 국왕으로 강릉대군이 아닌 충혜왕의 둘째 아들이자 충목왕의 이복동생인 충정왕을 선택했다. 이로써 강릉대군은 고려의 왕위 계승 경쟁에서 두 명의 어린 조카들에게 연이어 밀리고 말았다. 어머니가 고려인이었던 강릉대군은 왕위 계승에 두 번이나 실패하자 자신의 정치적 한계를 느꼈다. 그에게는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가 필요했다. 원의 황실이 충정왕을 고려의 왕으로 지목하고 불과 5개월이 지난 충정왕 원년 10월, 강릉대군은 원의 여인 노국공주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의 자세한 배경은 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려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한 강릉대군의 노력으로 추정된다. 강릉대군이 노국공주와 결혼하고 2년이 지난 충정왕 3년 10월, 원황실은 강릉대군을 고려의 왕으로 책봉했고 충정왕은 강화도로 유배가게 되었다. 왕으로 즉위한 강릉대군, 즉 국민왕은 노국공주와 함께 고려로 금의환향하여 국왕으로 즉위했다. 형의 비극적인 폐위와 죽음으로 인해 원에 대한 원한을 품은 국민왕과 원의 여인 노국공주의 결혼은 정략결혼이었다. 하지만 국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다. 다만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왕 8년 4월, 왕실의 후계 다툼을 우려한 재상들이 후궁을 드릴 것을 청하자 국민왕은 어쩔 수 없이 이재연의 딸을 맞아 혜비로 책봉했다. 그러나 국민왕의 사랑은 오직 노국공주뿐이었다. 결국 국민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혜비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국민왕은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났다. 사냥꾼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 광경이 정교한 필치와 깊이 있는 색조로 묘사된 천산 대렵도는 국민왕이 그린 것으로 알려진 그림이다. 노국공주가 죽은 후 밤마다 슬픔을 달래기 위해 뜯었다는 국민왕의 검은고도 전해진다. 이처럼 그림과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국민왕은 고려의 다른 왕들과는 기질이 달랐다. 심지어 국민왕은 말 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노국공주가 국민왕을 데리고 후원으로 나가서
말 타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공민왕 10년 10월, 홍건적이 압록강을 넘어 고려를 침략했다. 무서운 속도로 남진한 홍건적에게 평양을 함락당하고 개경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남쪽으로 피란을 떠났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피란길은 고달팠다. 진눈깨비가 내리자 공민왕의 옷이 얼어붙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서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복주, 즉 안동에서 피란 생활을 했는데 영호루 등에는 당시의 흔적이 잘 남아있다. 안동의 대표적인 누각인 영호루에 걸려있는 현판은 공민왕의 친필이다. 고려 개국 공신들의 위패를 모신 태사묘에도 공민왕이 안동 주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선물했다고 전해지는 유물이 남아있다. 모란 무늬로 장식된 금대는 이곳의 사람들이 관직에 많이 등용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있다. 공민왕이 사용했던 은식기와 노국공주가 사용했던 부채도 전해진다. 안동에는 노따리박이라는 놀이가 전해 내려온다. 공민왕과 함께 안동에 도착한 노국공주가 계우를 건너게 되었는데 왕의 일행을 맞이하러 나갔던 안동의 부녀자들이 자진해서 엎드려 다리를 놓아서 노국공주를 무사히 건너게 했던 것을 놀이로 만들어 기억하는 것이다. 공민왕 12년 2월 고려군이 홍건적을 물리치자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안동에서 개경으로 돌아오던 중에 흥왕사에 잠시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공민왕의 측근인 김용이 보낸 자객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이 노린 것은 공민왕의 목숨이었다. 공민왕은 환관에게 엎혀 도망쳐서 밀실에 들어가 숨었고 노국공주가 직접 그 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자객들은 공민왕으로 가장해 침전에 대신 누워있던 환관 안도치를 살해하고는 자신들이 공민왕을 죽이고 반란에 성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곧 최영이 이끌고 온 병사들에 의해 진압당하고 말았는데 이를 흥왕사의 변이라 한다. 흥왕사의 변은 원에 기대어 권력을 누리던 부원 세력이 반원 성향이 강한 공민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공민왕이 숨어있는 곳을 노국공주가 막아서자 그들은 원의 공주라는 신분을 가진 노국공주를 감히 해치지 못했고 덕분에 공민왕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공민왕은 즉위한 이후 끊임없이 반원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노국공주가 공민왕의 정책 추진에 반대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흥왕사의 변 때에는 목숨을 걸고 공민왕을 보호해 주기도 했는데 이는 노국공주가 공민왕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의미다. 노국공주에게 공민왕의 반원 정책은 자신이 자란 모국을 배신하는 것이었지만 공민왕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동반자는 바로 노국공주였다. 공민왕 14년 2월 결혼한 지 16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노국공주의 산달이 되었는데 그만 공주의 병이 위독해졌다. 공민왕은 죄수를 사면하며 공주의 순산을 빌었다. 그러나 공민왕의 영혼은 배신당했다. 노국공주는 유산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아내인 동시에 정치적 반려자를 잃은 공민왕은 슬픔에서 헤어나질 못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신하들이 거처를 옮길 것을 간곡히 청했지만 공민왕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노국공주와 약속했다며 끝내 공주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개성에는 노국공주가 묻힌 정릉이 있다. 그리고 그 곁엔 공민왕이 묻힌 혈릉도 있다. 고려시대의 왕과 왕비를 함께 모신 유일한 상릉이다. 노국공주의 능을 만들며 공민왕은 상릉을 계획했다. 공민왕 이전에 다른 고려 왕릉에서는 왕과 왕비의 본분이 나란히 있는 능을 찾아볼 수 없다. 공민왕은 전례를 깨고 죽은 아내의 능을 만들면서 그 옆에 자신이 묻힐 능을 미리 만들어둔 것이다. 노국공주의 죽음에 대한 공민왕의 애도는 능을 완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노국공주의 능 근처에는 이곳을 관리하고 노국공주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사를 담당하던 원찰인 광통보재선사터가 지금도 남아있다. 광통보재선사비의 비문에 따르면 이곳에 건물 100여 동이 있었는데 지붕과 처마는 새가 날개를 펼친 것 같으며 단청은 현란했다고 한다. 국민왕은 이 절에 전례 없는 시주를 했다. 국민왕이 시주한 것은 2240결의 토지와 노비 46구였다. 토지 2천여 결은 고려시대의 작은 군이나 현에 해당하는 규모다. 새로 왕릉이 조성되면 그 왕릉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을 능으로 지정하는데 보통 10에서 20호 정도다. 그런데 국민왕은 노국공주의 능을 지키는 능으로 114호를 지정했다. 이는 약 500여 명에 해당한다. 그들이 모두 노국공주의 능을 지키는 능지기 역할을 한 것이다. 국민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아내의 영혼을 위한 전례 없는 사업을 일으켰다. 국민왕 15년 5월 국민왕은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모실 정각인 영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고려의 국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민생을 돌봐야 할 관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나라를 지켜야 할 병사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없을 정도였다. 국민왕 17년 5월 국민왕은 건설 중인 영전이 협소하여 승려 3,000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 더 큰 영전을 다시 짓도록 했다. 심지어 국민왕은 영전의 정문이 완성되자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철거하도록 했다. 더 크고 화려한 영전에 대한 국민왕의 집착은 끝이 없었다. 국민왕 23년 6월 영전 공사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나라에서 일꾼들에게 줄 노임이 바닥나고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지만 조정의 관료들은 국민왕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영전 공사를 중단할 것을 아뢰었던 고위 관료를 국민왕이 감옥에 가두도록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의 고통과 원망은 커져만 갔다. 국민왕은 노국공주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했다. 국민왕은 자신이 직접 그린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마주하며 살아있는 이에게 대하듯 음식을 권했다. 국민왕 22년 10월 노국공주가 유독 그리웠던 국민왕은 능을 찾아 제사를 지낸 뒤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능 밑에서 밤을 보냈다. 노국공주를 잃은 국민왕의 충격은 기이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국민왕 21년 10월 국민왕은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고려사는 국민왕이 밤낮으로 슬퍼하며 노국공주를 생각하다 결국 마음의 병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후사를 잊기 위해 후비를 드렸지만 국민왕은 그녀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노국공주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국민왕은 미소년들로 이루어진 경호 집단인 자제의를 늘 곁에 두고는 밤에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훔쳐보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자신의 후비를 겁탈하도록 했다. 국민왕은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었다. 국민왕 23년 9월 국민왕은 자신이 총애하던 자제의에 의해 살해당했다. 국민왕은 생전의 바람대로 노국공주의 곁에 잠들었다. 국민왕의 혈능과 노국공주의 정능 내부는 작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죽음조차 그들을 갈라놓지 못하도록 하는 영혼의 길인 것이다. 조선의 종묘는 조선의 임금과 왕비가 아니면 모실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국민왕 신당이 있다. 종묘의 건물 구조와 제례 의식을 기록한 종묘지에 따르면 어느 날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국민왕 영정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이를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이 신당을 짓고 그 영정을 모셨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에는 국민왕과 노국공주가 함께 그려진 영정이 있다. 서울 마포의 광흥창터에도
국민왕 사당이 있는데 이곳에도 국민왕과 노국공주의 영정이 함께 모셔져 있다. 사당의 부부를 함께 모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국민왕은 노국공주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였다. 국민왕은 노국공주의 지지를 바탕으로 고려를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세우고 기울어가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고려를 이은 조선은 국민왕의 말년을 강조함으로써 그를 음란하고 정신병에 걸린 군주로 정의했다. 고려의 왕을 폄훼함으로써 조선 건국의 명분을 세우려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까지 모욕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애틋한 사랑은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